이게 정답이야. 촬영하시면서. 네,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그래, 누구는 먹어요? 드림팀 할 때처럼 따블리는데. 아니, 나는 솔직하게 이보다는 김진단 씨가 너무 행복해 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나라 사인들 좋아하는 팬인데. 맞아. 얼마나 이게 그냥 감사하다고. 영상 그런지. 근데 맞습니다. 입에 많이 넣고 해야 돼. 그게 그래야지 누나가 좋아한다. 자, 김현아 씨에게. 저희 현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잘 먹고 행복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밥만 먹어라. 이제 찍어 또 해서 요리하고 해야 되니까. 온 집이 가장 먼 친구가 누구야? 키어. 키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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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키는 그러면 고향 집 가면 네. 엄마의 손맛이 기억나는 음식은? 아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는 할머니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아, 할머니 해줬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생각나? 저는 할머니가 제일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하신 곰탕 같은 게 곰탕 같은 거. 지금 신형 공방 우리 내일 끝난다 내일 끝난다. 아니 그냥 뼈 사와야지 우려야지. 8시간 끓여서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곰탕을 하지? 그러니까 색깔만 빼면 된다니까. 그 종인이는? 저는 밤잠이 좀 없어서 네. 야식이나 이런 게 생각날 때가 많은데. 야식. 그럴 때 예. 어머니가 예전에 떡볶이 집을 하셨었어요. 네. 제가 유치원 나이쯤에 그래가지고 인식 오랜만에 좋다. 떡볶이. 그럼 그 곰탕 누구한테 좀 많이 들어? 할머니한테 좀 많이 들어? 할머니한테 좀 많이 들어. 형이야 이게. 할머니 조인우 할머니 할머니 컬러링이야? 사랑의 길이라고 할머니 에너지가 좋다고 그랬어. 아이고 우리 손자. 할머니. 이름이 나가지고 우리 손자 예뻐. 할머니 안 자고 뭐해? 연습 보고 있다. 연습 보고. 만날 연습 보구나. 연습 보다가 네 나오는 거 보다가 그러지. 할머니. 응? 곰탕 어떻게 만들어? 곰탕? 어. 곰탕. 그걸 누구가 어떻게 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게 맞나? 곰탕이 먹고 싶어? 해가지고. 아니 누가 해주신다고 하가지고 방법 좀 알려다. 달라고 하셔서 사투리 기억나는 거 참고 뭐 하는 사람 해주겠지. 아니 할머니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해봐봐. 할머니 방법. 아 그걸 사다가 한 또 시간이나 이제 담가가지고 일단은 두 시간 했어.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려요? 이 한 5시간. 대구에서 먹고 오는 게 낫겠네. 쏘면. 기택 타고. 기택 타면 1시간 반만이면 먹고 오는데. 기범아. 네? 기범이 그래. 꼭 싶으면 할머니가 거기 가서 오라고 보내. 어? 어? 꼭 싶으면, 네가 보고 싶으면 할머니가 구워가지고 올려가지고 보내면 냉동실에 넣고 먹고 싶어 싶으면 올려가지고 녹화해야 돼. 녹여가지고 또 뒤에 안 먹고 뒤에 안 먹고 이래야 돼. 응? 아 괜찮아. 저 할머니! 할머니! 누구야? 예! 강호동이! 강호동이! 예, 이제 간장 드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나, 둘, 셋.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 예, 부럽다. 손주 사랑이 원래. 그러니까 저런 곰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저런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곰탕을. 한번 색깔만 한번 빼봐. 우리 이제 색깔 만드는 방법을 오늘 한 끼 이제 맛있게 준비합시다. 네? 아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곰탕이. 일단은 끓여서 일단 불순물을 좀. 김현 씨 스타일 내가 알아.
넣고 이게 맹물인데 어떻게 하얗게 되지?